여과력은 이제 중요치 않아요. 그거는 이제 급여량에 따라 이제 물 관리가 달라지는 거고. 네.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일산수 쪽과는 사장님 모시고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산수 쪽과 왔으니까 수족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종이 이제 군붕어랑 이제 거북이류를 좀 좋아해서 거북이랑 이제 군붕어류를 전문적으로 좀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북이랑 금붕어요? 네네. 밴드 한번 일산 수족관 네. 가입하시면 아마 네. 뭐 채팅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 아니 매장 오셔도 되고 뭐 연락 주셔도 되고 다 친절히 안내 드립니다. 그 밴드 그럼 카톡방은 뭐라고 검색해야 하나요? 카톡은 그 오픈 카톡방에 일산 수족관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하면 집에서 한 많이들 키웠죠. 가재를 되게 네. 많이 했었어요. 집에서요? 네. 좀 되게 크게 하셨던 것 같은데 집에서 어느 정도 하셨어요? 집에서? 한 네자 네. 12개 정도. 아, 네자 12개. 네. 아. 그렇죠. 원래는 이제 네. 구매를 많이 했었어요. 수족관 네. 창업에. 왜냐면 이제 정보가 너무 찾기가 네. 어려워서 수족관이 좀 그러니까 수족관 관련 업종에서 네. 일을 하셨던 분이면 이제 네. 정보가 많은데. 네. 이제 저 같은 개인이었거나 이제 네. 물방 하시는 분들이 창업하시기에는 네. 결국은 수족관 사장님들을 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보를 알고 하나하나씩 이제 도매처도 알아서 준비하면서 창업을 하시게 되죠.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창업을 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너무 이제 네. 그러니까 자기가 취미로 할 땐 좋은데 말이죠. 이게 일이 되고 이제 손님을 상대하고 이제 접하면서 네. 많은 이제 고민과 그쵸 갈등이 오죠 보통. 맞아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게 이제 확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막연하게 정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또 고집 네. 있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손님 눈높이에도 정말 맞춰야 되고 그게 진짜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죠? 또 절대 수족관이 네.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말이 많은데 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말 버는 힘든 만큼 버는 겁니다. 힘든 만큼 벌어요. 정말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매장 네. 오시는 사장님들이 이렇게 있고 직원분들이 하시지만 네. 그 뒤에서 하는 일을 합니다. 정말 그 많은 일을 해요. 그렇죠. 보여지는 게 이쁘게 어항에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이제 그게 정말 취미에서 이 일로 넘어가는 순간 정말 많은 걸 이제 해내셔야 됩니다. 군붕어가 되게 대체적으로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또 막상 키우시면 대체적으로 정말 어렵다고 하세요. 왜냐면 예전에 저희가 그냥 조그만한 붕 잠붕어들 보면은 네. 되게 잘 살았다고 이제 인식이 있어요. 진짜. 뭐 여각이 없어도 되고 네, 그냥 물만 대충 이제 갈 때 되면 그냥 싹 갈고 이제 네. 국내에 저희가 들어와서 네. 수입종을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제 개량종이에요. 수입종이에요. 네. 개량종이 이제 잠붕어 때랑 좀 많이 다르죠. 키우는 방식이라든지 네. 사이즈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점 두셔야 할게 일단 수조는 네.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커야 된다. 그쵸. 최소 두자 반코 두자 강포 이상 하셔야 되고 제가 제일 베스트 드린 건 초강포 수조가 제일 좋습니다. 이제 세자 초강포 아니면 네자 초강포 사이즈가 좋아요. 높이야 뭐 상관은 없어요. 일단 네. 폭이 좀 넓은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네. 턴할 때 이제 사이즈 높이대로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초강포 기준으로 수조를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좋은 이제 키우는 방식들이 뭐냐면 과밀로 네. 많이 키우세요. 과밀. 군붕어는 과밀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서로 부딪히면 안 돼요. 군붕어들은. 왜요? 부딪히는 순간 이제 손상이 갑니다. 피부. 비니. 그 피부 군붕어는 대체적으로 네. 잔병에는 강하다고 이제 말씀하세요. 오히려 큰 병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부결이 상하게 되면 보호막이 네. 없어지면 거기 네. 이제 병이 들기 쉽죠. 여과력은 이제 중요치 않아요. 그거는 이제 급여량에 따라 이제 물 관리가 달라지는 거고 네. 제일 중요한 게 환수 주기예요. 환수 주기. 저희한테 오는 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 1회, 주 3회, 네. 주 5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퍼센트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내 물고기 컨디션이 어떤지 그걸 체크를 하고 그거에 맞는 환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급여량을 내 급여량을 사람마다 전부 다르죠. 그렇죠.
그 급여량을 생각하고 여가력을 네. 생각하고 애 상태를 보고 그 환수량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여왕의 여가력과 네. 급여량 급여량 하는 거를 기준을 네. 보고 물 오염도를 체크를 하셔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차피 자기 여왕은 자기가 제일 그렇죠. 잘 알고 네. 여왕이 10개면 사실 10개가 다 환수시기가 다르잖아요. 다 네. 그렇죠. 다르니까 여왕 상황 네. 컨디션이 다르니까. 네. 본호왕에 웬만하면 약을 안 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따로 빼서 약국하는 거죠? 네, 따로 빼서 리터 네. 계산하셔서 이제 수족관 사장님한테 문의 주시면 네. 약별로 이제 용량을 좀 알려주실 거예요. 치료 이렇게 이렇게 좀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드시고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물어보셨다가 저기도 네. 물어보셨다가 여기도 이게 다 다르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합쳐서 쓰시게 돼요. 아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아. 그건 절대 추천 안 드립니다. 아. 그리고 약욕은 항상 빼서 격리해 주셔서 약욕을 하신 후에 네. 본호왕에 놓지 마세요.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따로 이제 네. 연소된 물이나 새로 물잡이를 따로 하셔서 거기다 이제 격리를 한 애들 거기다 추양을 다시 하세요. 왜냐면 거기 수조에 아팠던 애를 기껏 나와서 치료해서 네. 다시 넣어버릴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병 어항을 따로 하나 그렇죠. 두 개 이렇게 두거든요. 서브 어항을 항상 두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약간 구피나 테트라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한테는. 왜냐면 구피도 인터넷에 이제 네. 유튜브나 인터넷 보셔도 정보가 워낙 많고 네. 아마 쉽게 접하기도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고정 구피 처음부터 고정 구피는 너무 힘들 거고 아, 조금 조금씩 네. 단계별로 습득하셔서 사육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금어 중에서는 보세요. 좀 어렵나요? 아니요 금붕어가 네.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운데. 네. 굳이 초보가 키우겠다 한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입문용으로 하신다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유어를 좀 키워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두자강포 세팅해서 뭐 네. 아까도 말씀드린 거니 크게 이렇게 네. 키실 필요 없고 네. 한 뭐 자반 사이즈 수조나 그 정도? 30큐브나 뭐 45큐브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네. 그 오란다라 난주 유어들이 있어요. 네. 수족관들 이렇게 하시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세네 마리 많아야 다섯 마리 이렇게 해서 조조씩 사육해 보시다가 네. 이제 좀 재미가 있으시면 이걸 네. 서버왕을 쓰시고 아. 그다음 이제 큰 수조로 하나 하셔서 사이즈가 좀 되는 이제 중성어급 이상 군붕어를 네. 사육하시는 게 좋고 오늘 환수를 미루지 네. 마세요. 아 역시 환수네요. 요새는 오늘 환수할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네. 오늘 꼭 하세요. 저도 퇴근하고 와가지고 아 오늘만 미룰까 네. 하다 어떻게 하다 보면 어느새 토요일 돼 있고 일요일 네, 돼 있고. 일요일 저녁에 하지만 이미 늦었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저희 대한민국 수족관 사장님들이 네. 그 어떤 사육사들보다 제일 많이 죽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워낙 개체가 많고 진짜 매주 그냥 계속 이제 네. 물고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맞아요. 수입하시는 것도 있고 유통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정말 많이 죽습니다. 수족관 사장님들도 키우시는 안 죽는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생물이다 보니까 저희도 약 치료를 할 때가 많고 네. 이제 관리를 하다가도 이제 개체가 못 견뎌서 네. 사착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그냥 그 생각을 하세요. 막 너무 이제 근데 접는 부분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제가 금전적으로 이제 네. 너무 이제 네. 왜냐면 이제 고가 어종을 키우신 분들 특히 네. 그게 죽게 되면은 상처를 많이 받게 맞아요. 네.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마음의 상처도 그렇고 네. 또 그런 부분하고 또 아니면 관리 부족이죠. 자기 관리 부족이 좀 네. 정신적으로 이제 자꾸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데 맞아요. 그럴 때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이건 누가 네. 이렇게 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결국 네. 뭐냐면 저도 이제 수족관 하다 보면 저도 아 정말 하기 싫다. 네. 나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죽어나가니까 네. 그럴 때 많아요. 그 모임이 보통 있으세요. 있죠, 있죠. 네, 그렇게 요즘 모임 단톡방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되게 의지가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이제 근데 이제 약 치료하는 부분이나 아까 그런 거는 이제 수족관 사장님들한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들 제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고 그만큼 또 많이 죽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경험이 많아요. 맞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제 수족관들 그 사장님들마다 제일 큰 고충이 딱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이죠. 아 인터넷 가격 그다음 그쵸. 매장 가격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게 제일 스트레스 받으시죠. 보통
왜냐면 진짜 정말 이거 많은데 이런 손님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손님들 입장에 당연한 건데 저희 매장에 이렇게 물건을 보고 계시면 핸드폰은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하시면서 보세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 이거 저거 있고. 근데 저 업주 같은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안 좋죠. 네. 근데 간혹가 손님들 또 그런 말을 하세요. 아 왜 여기는 이제 얼마인데 왜 여기는 아 그런 말을 하세요? 아 그럼요. 많이 하시죠. 어른분들도 많이 하시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도 많이 오시는데.